힘들면 그건 무슨 얘기다? 평소엔 내가 약간 힘들어 가지고 그렇지. 자, 내용 요약 1번. 우와, 대단하네. 2번. 이거 무슨 마법의 물질 같아요. 3번. 심지어 전시가 끝나고 지워지고 있으며 진통적인 반응을 함께 활용한 제약으로 스스로 끌어나가고 있다. 앞으로 어느 순간 전시가 끝날 수 있을지 감이 들구나. 핵심 어휘, 원어브더 어미는 뭐 나온다? 뭐뭐 중에 하나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프로퍼티는? 스페이스 프로브스는? 이제 품사진. 신스는? 요약 한번 읽어. 뭐뭐 입으로 쭉. 킵 ING는? 계속 뭐뭐 하다. 진행되고 있던 상태를 유지하는 거니까 계속 뭐뭐 하다야. 아까 우리 나왔던 거는 keep A, B가 있었지. A를 B 상태로 유지하다, 그렇지? 자, adapt 그러면은 adapt는 적응하다지, 적응하다. So long as 뭐뭐 하는 한 이런 말이야. 뭐뭐 하는 한. 그렇죠? 자, 문법 볼까요? 거기 that 보니까 뒤에 주어 있다 없다? 당연히 관계대명사 직격. will protect 땡땡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properties 특성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 자, 병렬 구조가 나왔습니다. 비교급 비교급이지. 덜 비싼 그리고 더 가벼운. 이렇게 비교급이 비교급과 동렬로 쓰인 거지, 그렇지? 간접 의문문, 문장 중간에 나오는 의문사 이후에 주어 동사로 이어지는 문장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죠. No limit to 어디에 한계가 없다 이거지. 어떻게 그 한지가 will be enjoyed in the future 미래에 사람들에 의해서 즐겨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계가 없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한지를 즐길 것이냐에 한계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자, 본문으로 들어가자. 이제 In one of its most innovative uses yet, 뭐뭐 중에 하나, 그 한지의 가장 혁신적인 용도들 가운데 하나에 있어서 아직 한지는 may soon be traveling into our space, 우주로 여행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계획을 세우고 있대. 뭐할 계획? 한지를 사용할 계획. 어디에? 로봇과 우주선에. Through a joint project.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서. 근데 이 프로젝트가 이제 나사의 지지를 받는 이런 얘기지. 어젠가 그저께인가 우리 그 나로가 성공을 했지요. 지금 이제 그 위성이 돌고 있대요. 거기서 이제 보내온 자료 이런 것들을 벌써 받기 시작하고 있거든. 근데 이번에 쌓아 올린 그 위성이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 무게가 1톤이래, 1톤. 그러니까 1톤 이상의 인공위성을 우주에 쌓아 올리는데 성공한 나라로서 우리나라가 7번째인가? 그런데 6위 국가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6위 국가하고는 달나라의 우주선을 그 보내는 거 그거는
어느 정도나 더 무거울까? 지금 우리는 1톤짜리 인공위성을 쏴 올린 거고, 발나라에 착륙할 정도의 그 위성을 쏘아 올리려면 그 무게가 최소 3톤에서 10톤 나간대요. 최소 3톤에서 10톤. 우리나라는 2031년 정도 지금 발나라에 쏘아 올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을 부르는 또 다른 표현이 천조국이라는 말이 있어. 천조국. 들어봤어요?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해. 왜 천조국이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1년 전체 예산이 국방 예산 무슨 예산 해갖고 1년 전체 예산이 한 650억쯤 되거든. 655. 그중에서 국방 예산이 5%인가 6%가 이제 쓰이는 거야. 그러면 650조에 10%면 65조. 거기 5%면은 30, 한 2, 3조? 이 정도가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야. 30, 2, 3조가. 아주 많이 잡아먹고 한 40조 쓴다고 해봐. 근데 미국은 국방 예산만 천조가 넘어, 국방 예산만. 근데 걔네들의 그 천조라고 하는 건 전체 미국 예산에 걔들도 한 5, 6%밖에 안 차지하는 거거든? 근데 국방 예산 자체가 천조가 넘는데, 천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방 예산에, 한 250배쯤 되는 거예요. 못 따라가. 그리고 미국이 우주 탐사에 쓰는 그 예산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도 그 예산을 갖고 쓰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의 우주 과학 그 탐사 이런 거에 관련돼서 쓰는 예산이 미국 예산의 만분의 일이야. 만분의 일. 만분의 일. 일본에 비해서도 몇백분의 일밖에 안 돼, 우리나라가. 그런데 세계 일곱 번째로. 이렇게 또 위성을 쌓아 올렸다는 거 보면 좀 대단한 나라긴 대단한 나라. 이거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그 엔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지. 지금 독자 개발한 거거든. 아무도 안 가르쳐줘. 국가 비밀이야. 그 러시아에 가면은 60년 전에 쏘아 올렸던 뭐 40년 전에 쏘아 올렸던 그 우주선의 엔진을 이렇게 박물관에서 전시해 놓고 있대. 그걸 사진 찍어갖고 와서 그런 거 보고 있지 그리고 막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야.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북한 애들 똑똑한 거지. 북한 애들도 SLBM이라고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쓰잖아요. 그게 12,000km를 날아갈 수 있게끔 만든 거거든. 이게 이렇게 발사 각도를 잘 맞추면 쫙 날아가서 12,000km 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미국에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고각 발사 각도, 고각 각도를 조절하는 거야.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걸로. 그거가 얘네들도 이미 우주까지 갔다 온 걸로 지금 밝혀져 있어. 근데 공식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거지. 저쪽 애들도 무시무시한 애들이야.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미국이 로켓을 개발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우리가 먼저 북한을 칠까봐. 문재인 대통령 때 그게 이제 해제가 됐지, 거리가. 앞으로는 이제 뭐, 또 우리는 한국 사람들 하면 끝발나기 시작하면 상당히 빨리 또 뭘 잘 하거든. 생각보다 빨리 잘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나사의 지원을 받는 공동 프로젝트 이런 말이 있잖아. 이미 이건 나도 알고 있거든요. 우주과학 분야에 한국이 공동 프로젝트로 참여하기로 돼 있는 프로젝트가 지금 있다고 하더라고. 많이 인정해 주는 거지 우리나라는. 지금처럼
이렇게 위성 발사 성공을 한번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다른 나라에서 우주 개발과 관련된 무슨 프로젝트를 할 때 같이 하자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야. 어, 니네 능력이 있네. 그러면 서로가 세이브할 수 있잖아. 금액 같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시간적인 노력도 줄일 수가 있잖아. 우리가 그런 거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이번에 보여준 것도 굉장히 큰 성과인 거야. 그런 그 사업에 한지가 되게 중요한 소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지. 이미 이야기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 이거. 자, The Paper has special properties. 그 종이, 한지라고 하는 건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대 이후가 나온 거지, 그쵸? Will help protect. 보호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특성. 뭐를 보호하는데? 우주선을. 무엇으로부터? 태양의 해로운 광선으로부터 우주선을 보호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그런 특별한 특성을 한지가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죠. 마법의 물질 같아요. 마법의 물질. 자, 과학자들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지를 사용할 수 있기를. In the future, 미래에 우주 탐사선에서 한지를 사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since는 왜냐하면 늘었어요. 그치? 왜냐하면 그 한지가 덜 비싸고 더 가볍기 때문이에요. 뭐보다 현재 사용되어진 물질들보다 더 싸고, 그러니까 덜 비싸고 더 가볍기 때문입니다. As you can see,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계속해서 한지를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무수히 많은 용도를 위해서 한지를 계속해서 변형시키고 있대. It's ability to adapt to the needs of every generation. 모든 세대가 필요로 하는 것에 적응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능력이 has led to, 현재 완료가 나온 거지, 그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디로 이끌고 있다? 이 전통적인 종이의 끊임없는 부활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필요한 것에 한지가 적응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쓰임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을 밝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지가 또 사용되고 또 사용되고 또 사용되고, 이거는 진짜 대단한 물질이기 때문에 한지를 외국에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어요. 우리나라 전통 기술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나무도 또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그 나무가 있고 해서 쉽지가 않아요. 외국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종이가 아니에요. 자, 솔롱해진 아까 몸 하는 한 그랬지, 그치? 한지가 계속 소중히 여겨지는 한, there may be no limit. 아마 한계가 없을 것 같아요. 어디에? 어떻게 그 한지가 미래에 즐겁게 사용되어 질 것이냐에 대한 한계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에서 우리가 7관 다 끝난 거지, 그쵸? 자, 위대한 한지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7관을 통해서 쭉 봤습니다. 너희는 서술형이 없다고 그랬나? 네. 문제 있어? 문제. 내가 문제를 줬었다고? 네. 아, 그래. 7과 단어 나머지. 됐다. 거기, 2페이지만 풀어도 되고, 3페이지만 풀어도 돼. 2페이지 다 풀어도 되고.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그래. 네. 알겠죠? 네. 그렇게 하면 다음 시간에 8과 또 들어갈게요. 그거 하고. 자, 8과, 이거 저 7단계는 미리 줄게. 오늘 여기까지 하자. 수고했다.